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단일 있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웬일로 라면이 아니라 소시지입니다. 에휴, 매일 주말 아침은 이렇게 간소하게 비건강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간이니니. 우리 간이 김치 박사인데요. 찌개 중에서도 김치찌개를 엄청 사랑합니다. 거의 원샷 타는 수준? 니니도 아침밥 오물오물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짝 간니니니가 아침밥을 좀 빨리 먹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다름 아닌 오늘 갈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커럼 빨리 먹는 거죠. 이날 비가 오락가락 많이 내린 날이었는데요. 우산 받쳐 들고 니니랑 손잡고 어딜 가는 간니입니다. 명탐정 코난 테마전에 갔는데요. 간니가 이 전시전에 엄청 가고 싶어서 보름 전부터 조르고 졸랐었습니다. 주말 짬내서 다녀왔는데 간니 눈이 초롱초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범인을 찾기 위해 열심 또 열심히 했습니다. 코난 주인공들과도 기념 촬영! 뿌이뿌이! 덩달아 니니도 신났습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인데 여러분도 코난 테마전 꼭 한번 가보세요. 전시회 둘러보고 바로 근처 인사동에 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비가 그쳤어요. 늦은 점심 먹으러 들어온 곳은 삼겹살 김밥을 파는 곳이었는데요. 어이구, 특이해 특이해. 라볶이랑 삼겹살 김밥, 스팸 김밥, 비빔국수를 시켰습니다. 김밥 사이즈가 엄청 커서 니니가 한 번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달콤 새콤한 비빔국수도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한 입에 쏙! 어흥, 맛있어! 인사동 거리 한켠에 우와, 정체 모를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던지면 납작해졌다가 바로 다시 모양을 찾는 이 녀석. 바로 득템해주셨죠? 자, 이번엔 그 유명한 인사돌 쌈짓길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예술가들의 거리만큼 정말 특별하고 예쁜 공간이었습니다. 가는 곳곳 사고 싶은 것들로만 가득가득. 간니가 15년 J5 기종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엄소요 엄소. 아니 여러분, 왜 케이스는 이렇게 빨리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지. 아이고, 15년 기종은 아유,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간이니니가 지금 넋을 놓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이쿠! 아기 고양이! 아이고, 너무 귀요미 귀요미. 아기 고양이가 왠지 시크해 보입니다. 자, 간이니니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자, 이곳은 어한 놀이 똥산. 니니야, 냄새나게 똥이 올라가면 어떡해. 으이구, 냄새. 이 놀이 똥산은 완전 똥천지군요. 모든 곳곳이 똥똥똥. 막 그렇다고 냄새는 나지 않아요. 쌈짓길 지하에 있는 공방입니다. 이날 간이니니가 선택한 것은 못을 박아서 예쁜 모양을 내보는 건데요. 지금 니니가 못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인 것 같나요? 알아맞혀 보세요.
공방쌤께서 잘 가르쳐주시고 계십니다. 간이도 모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간이는 니니보다 꽤 난이도 어려운 것 같죠? 엄청 열심 열심! 이곳은 정말 볼거리가 많은 곳이었어요. 니니 엄청 신났습니다. 주얼리 파는 곳에서 간이니니 은목걸이로 된 탄생석을 득템했습니다. 오랫동안 예쁘게 사용하기를 바라봅니다. 인사동에서의 알찬 시간 보내고 집으로 고고싱! 린니가 더운지 냉동실을 뒤져서 아이스 젤리를 먹고 있습니다. 간이는 역시 헤드폰! 어잉, 인녀쓰기! 니니! 그거 엄마 거잖아! 엄마가 몇 년 동안 고이고이 간직한 키티 미니어처! 아니대요, 개봉하지 마슈! 인녀쓱, 오늘만 봐준다! 여러분, 정말 귀엽지 않나요? 지금 니니가 키티 식당 오픈했습니다. 맛있게 요리해주세요. 헬로, 내 말이 들리느냐? 헬로, 이 녀석이. 린니 셰프님은 지금 초집중하며 집안으로 배달하고 있네요. 아우, 여러분, 진짜 이 키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몇 년 전에 세트로 구입한 건데, 아, 간이니니 손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을 했건만, 힝, 오늘 딱 걸렸습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제법 한상 차려졌습니다. 린니가 이런 역할놀이를 정말 엄청 잘합니다. 혼자 놀기에 진수를 보여주는 린니! 이 시간 우리 간니는 모습이 안 보이죠? 뭐 그래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핸드폰 간니! 너! 이제 니니 다 놀았나 보네요. 엄마 잔소리 들을까봐 정리 잘하고 있는 니니. 오잉, 웬일로 갔니?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읽기 숙제를 하고 있네요. 착합니다. 열심히 숙제해야죠. 주말 하루 동안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인사동에서 전시회도 보고 쌈짓길 구경도 하고 먹고 만들고 돌아댕기고 물론 집에서 핸드폰도 한 바쁜 하루의 간니니니 주말 일상 밀착 중계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자요 간니니니.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가 될까?
단니님이 많이 구독해주세요.